이거 봐. 아, 이렇게 보면은 보통 냉면에 있는 고기가 이렇게 소고기 볶음. 잠들었네. 하이. 안녕.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게이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네. 오늘은 그 고향이 밀양인 나무 형님하고 밀양 탐사를 나갑니다. 오늘은 청원분식이라는 곳에 갈 건데, 그 밀양에서 진짜 독특한 냉면을 파는 곳이거든요. 생활의 달인에서도 나왔고, 형님 먹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먹어봤어요? 아니, 난 처음. 네, 이 형님은 밀양이 고향인데 밀양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밀양으로 오늘 이 형님과 함께 갈 테니까 오늘 재미있는 컨텐츠를 한번 찍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밀양 가는 차들 왜 이리 많지? 가을이잖아요. 배고프다. 배가 고프다. 아직 5km 남았네. 가자고. 아니, 확실히 경상도는 날씨 선선해지면 냉면집 장사가 안 돼. 여름에 뭐 주차장, 네, 차 댈 데도 없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사람 없잖아요. 봐. 우리 조금만 늦어서 뭐 먹을 뻔했네. 왜? 28일까지 막 장사 안 한대요. 요번 달. 네. 함흥식, 평양식 어떤게 좋지? 무슨 차이지? 함흥식은 여기서는 함흥식은 비빔냉면 함흥식이라고요. 평양식은 물냉면. 물냉면 먹어야 돼요. 나는 물냉. 뭐, 원래 비냉을 별로 안 좋아해서. 물냉 두 개 시킵시다. 오늘 오길 잘했네. 다음 주 찍으려 했으면 못 먹었다. 끝났네.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때 거기 가서도 그랬잖아. 거제도 가서도. 겨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는 여름 음식이라고 하는 물냉면 두 개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 오늘. 뭐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보통 냉면에 있는 고기가 이렇게 소고기 볶음. 장조림이네. 장조림 맛도 나죠. 편육 같은 게 안 올라가 있고 이 집은 이렇게 맛있어요. 어디에도 없는 스타일이네. 그리고 면도 그렇게 안 질깁니다. 씹으면은 씹히는 그런 면이거든요. 나는 표현이 좀 아삭하다고 느끼겠는데 안 질겨요. 면이 씹으면 씹을 수 있는 면. 잘 끊어지네. 네. 근데 잘 끊어지는데 그 흐물흐물한 게 아니고 탄력 있는데 끊어져. 쫀득쫀득하고 면이. 일단 지금 갈 필요 없어요. 안 끊어도 되나? 어, 그냥 먹어도 돼요, 이거. 한 번은 끊을래. 겨자 말지 말고 그냥 먹어도 돼. 어, 말아버렸어. 그럼 겨자 먹밖에 안 하잖아. 야지씨야. 나는 원래 겨자를 넣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맛없는 냉면 먹을 때나 그렇게 먹는 거고, 고깃집에서 나오는 보급형 냉면. 먹어봐요. 나는 자주 먹었으니까. 일단 국물. 괜찮네. 나쁘지 않네. 육수가 소고기랑 무로 만든 육수거든요. 일단 술을 먹었는데 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장 되니까 시원합니까? 육수 마음에 드는가 보네. 괜찮아요. 나도 한번 먹어볼까?
저기는 냉면에 빨간 양념을 주거든요. 그 빨간 양념을 섞어버리면은 비빔냉면의 맛도 살짝 나거든. 근데 양념 안 넣었음에도 좋았을 건데 양념 때문에. 국물이 약간 요즘 우리가 냉면에 시큼함이 좀 덜하긴 한데 그거 다르게 비빔냉면에 양념 들어가지고 얼큰함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 같아. 근데 그 양념 맛이 냉면 육수 맛에 그렇게 안 버려. 그렇게 해치진 않아. 약간 비냉과 물냉을 약간 짬뽕 시켜놨다는 느낌?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들어있는 장조림 같은 이 고기 잘 안 잡힌다. 이게 은근 맛있어요. 반찬 같은 느낌으로. 짭짤하이. 괜찮죠? 괜찮고 이게 장조림 같은 게 입맛을 돋궈주는 것 같아. 끝맛이 약간 짭짤하면서 입맛을 더 돋궈주는 것 같아. 그래서 먹으면서 끝맛이 계속 땡기게 만드는 아주 묘한 매력. 이게 밀양 스타일 냉면이에요. 이게 제가 딴 데서도 안 먹어봤거든. 막 진짜 평양냉면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 평양냉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장조림 같은 게 들어가면서 끝맛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계속 먹게 만들어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특히 나는 이 면이 안 찍어서 좋아요. 이게 탄력도 있는데. 보통 내가 딴 집 가면은 구강수주 때문에 무조건 가위를 잘라 먹거든요. 이 집은 면도 가늘고 이만해서 조금만 씹어도 씹히니까 그렇게 안 부담스러워요. 뭐랄까 그 맛과 식감이 천사채 좀 질긴 천사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 맞죠? 양념 맛이지만 그렇게 맛이 안 강해가지고 육수는 맛도 별로 부담 없고. 아, 이 집에서 먹는 올해 마지막 냉면입니다. 괜찮죠? 맛있어. 난 밀양 사람이지만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 봐주세요. 이제 먹고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이제 내년 2월 21일 이후로 먹을 수 있다. 영업 중이네. 깜짝 놀랐네. 이제 커피 맛있어요. 자국 커피. 내가 밀양에서 제일 최애하는 커피.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두 잔 주시겠어요? 정원 씨 어땠어요, 형님? 너무 괜찮았어요. 색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지 않은 맛인데 괜찮고 거기에 올라가는 고명도 이게 맛을 돋궈주는 것 같아가지고 먹을수록 더 맛있게 느껴지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가끔씩 정원 씨 와서 먹는데 참 그 괜찮은 냉면 중 하나예요. 여름에 먹기에는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호불호가 생기는 게 평양냉면처럼 섬섬하고 진짜 섬세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가서 먹으면 좀 맛이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비빔냉면도 아니고 물냉면도 아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보면은. 맞죠? 그치. 비빔냉면에 육수가 들어가서
비빔냉면 맛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 재미있는 냉면이라서 여름에 손님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냉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비냉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슴슴한 맛, 진짜 오리지널 평양냉면을 생각하고 저 집 가면은 실망을 진짜 많이 엄청 실망할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정부시 냉면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잘 먹었고, 차곤 커피 저기도 진짜 괜찮은 집이거든요. 다음에 오면은 저기는 이제 부모님이 운영하는 데고 아드님이 운영하는 데 가면은 좀 더 다양한 커피 종류를 맛볼 수 있으니까 청원부식은 내년부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오시면은 한번 가서 냉면도 2월, 먹고 2월, 커피도 3월, 먹고 3월부터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게 돌아가세요. 우리는 그러면 창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발 아파 묻다 카메라가.